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클래시스와 LS전선 아시아, 아모레 퍼시픽, 풍산, 솔루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김시은 팀장의 픽은 롯데칠성, 화이트진로, 한국알콜, 삼양식품, 농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진단해달라고 저희에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어쨌든 좀 반등을 하니까 저희도 힘내서 좋은 종목 좀 많이 소개해 주시죠. 길건우 대표님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첫 스타트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심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네, 나이 들수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클래시스 가지고 와봤는데.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도 다양한데 무엇보다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뭐 3분기 때도 지금 전망치가 나온 게 매출이 한 39%, 영업이익이 33%가 증가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은 3분기는 좀 비수기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매출도 소모품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소모품 비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장비가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모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원래 최대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갈 때 70%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3년 비중 본다라고 하면 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장비가 이미 깔렸고 소모품이 꾸준히 늘어나다 보면 최대 60에서 70% 선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시면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50%대가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소모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중에 볼류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해외 매출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루다 지분 인수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클래시스가 모든 제품군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루다의 제품군까지 플러스되면서 지분 인수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피부에 또 진심이신 길건우 대표님이 클래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레몬트리님이 처음 뵙는 두 분 화이팅하세요. 좋은 종목 기대할게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박루시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종목들이 간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간만에. 자, 그럼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아까 쫙 봤더니 먹는 거 위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컨셉을 맞춰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죠, 그러면? 네, 우선 첫 번째로 롯데칠성을 가지고 왔는데 롯데칠성. 네, 음식료 쪽을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최근 네. 들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음식료 섹터 쪽에서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 최근 10월, 11월 들어서부터 뭐 주류라든지 우유, 뭐 햄버거 이런 쪽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그쵸. 앞으로 핏 쪽에서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주류 업계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사실 뭐 3분기 실적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진 않고 있어요. 2분기 네. 성수기에도 3분기 뭐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원자재라든지 원부자재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주류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의 실적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류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진 않았어요. 네. 오비맥주라든지 하이트진로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1, 2개월 이내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함께 합류를 했다 보니 롯데칠성도 조만간 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초 남겨두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좋습니다. 오늘 음식료, 먹는 거 위주로 종목을 가져오셨다니까 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칠성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LS전선 아시아입니다. LS전선 아시아.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대부분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해상 풍력이 가면 결론은 해저 케이블이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해저 케이블이 보니까 지금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21년도에 한 23억 달러 정도 수준 됐는데 내후년 25년 기준으로 45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만에 배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연평균 최소 25%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해상 풍력 성장하고 해저 케이블 성장하면은요, 당연히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KT 서브마린. 구호 KT 서브마린이고요. 이제 신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인수를 하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도 받고 시공도 하고 케이블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프로젝트들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거의 턴키 방식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캐파 증설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5월에도 이제 동해 쪽에다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초고압 직류송전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 또 준공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걸 맞춰가고 있고, 뭐 미국, 베트남, 유럽에서 공장에 대한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치윤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하이트 진로 가지고 하이트 왔는데 진로. 마찬가지로 네. 주류 관련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주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류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주 같은 경우에 뭐 참이슬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참이슬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주 가격 인상하는 것에 따라 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맥주 같은 경우도 물론 1등은 뭐 카스가 되겠지만 점유율 2등 그리고 3등이 하이트 진로의 제품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좀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4분기 그리고 연말 성수기를 기대를 해본다면 관련했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에 보통 주류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들을 띄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회식자리 굉장히 많아지고 막년회라든지 주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팬데믹 때는 이제 주류 소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엔데믹. 회식자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강남이라든지 신사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관련했을 때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시계의 압박이 좀 느껴지시죠? 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래도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화장품 대형주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있는데 이 둘의 주가가 조금 상반됩니다. LG생활건강은 꾸준하게 하향을 그리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조금씩 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매출 줄어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기존에 있던 뭐 점포들에 들어가는 고정비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면세점 내수 쪽도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화장품 주에 대한 기대감은요 해외 매출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최근 들어서는요 미주 쪽이 한 3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살아난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화장품 중소형주랑 ODM 관련주들은 정말 고점을 계속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좀 상반되게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 괴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코스알엑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매출이 플러스 알파 됩니다. 땡!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좀 반전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죠. 저희도 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윤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한국 알코올이라는 종목 알코올.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주류 쪽에 좀 속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정 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류 쪽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주정의 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관련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소주 가격 인상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기업에서 좀 소주보다는 경영권 분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 자산 운용이 한국 알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면 당장 행동으로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계속 매출에 대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대비했을 때 주주 환연율이 굉장히 낮다. 배당 자체도 굉장히 낮고 특히 뭐 지배구조 관련했을 때 일감 몰아주기 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행동을 나서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지분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 트러스트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빨리 또 마무리 해주셨어요. 한국 알코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네 번째죠. 네, 네 번째는 풍산입니다. 풍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풍산의 주가가 조금 못 갔던 가장 이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구리, 동.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 관련된 유가가 굉장히 좋으면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서 사실은 유가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보잖아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동에 대한 가격이 좋아야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조금 못 갔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또 장기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조금 방산 쪽에서도 풍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에는 사실은 방산 실적이 매출로 잡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게 4분기로 인식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4분기에 대규모 매출 인식이 방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알파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동, 유럽 쪽에서 탄약 수출 견적 요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결론은 비축해야 되는 탄약의 재고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계속 소모를 하고만 있으니까 결론은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결론은 탄약을 제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 인식이 네. 길게는 3에서 5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동도 최근 들어서 중국이 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땡! 좋습니다. 풍산까지 방산주 또 하나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윤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삼양식품을 가지고 왔는데 네, 라면 갈까요, 네,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네. 실적주로 봐도 되죠. 특히 뭐 라면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반올림을 하면 7억 원. 7억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라면 굉장히 잘 팔렸다.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한 수치가 7억 7천만 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땐 올해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면에 대한 인기가 해외에서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50% 이상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라면 수출과 관련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 삼양식품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수출 제품을 봤을 때 내수보다는 약 단가가 ASP 단가가 한 10%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서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마진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인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굉장히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중국인 오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삼양식품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죠.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네, 솔로엠 자주 말씀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쭉 본다라고 하면 주가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고요. 대부분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때 계속 우상향을 그리던 게 솔로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력은 ESL입니다. ESL 때문에 물류창고에 들어가 뭐 기존에 이제 유통 쪽에 들어가던 게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유통 쪽에서만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류창고랑 병원에서도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근데 거기에 가격 표시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ESL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이제 원산지 뭐 가격 표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고랑 디지털 샤이미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광고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면적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 입장에서는 알짜베이가 더 매출이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파워 모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 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AS 문제가 항상 부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산에 대한 중요성으로 턴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솔로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마찬가지로 라면 농심. 이번엔 농심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에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내비쳤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0% 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의 성장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신제품이 굉장히 잘 팔렸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해외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원래는 농심이라는 기업이 라면 쪽, 특히 내수 쪽에서 라면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뭐 신라면이라든지 시작을 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선 해외에 대한 부분 혹은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뭐 더 레드라든지 먹택강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굉장히 많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 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서 물류비에 대한 절감 부분이라든지 공급량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3공장은 진행됐을 때 더 기대가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